자, 아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자, 다 밀었어요? 아, 선생님이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네, 저희 골든차일드가 또다시 아라TV를 찾아왔습니다. 쉐! 약간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너무 재밌게 하고 갔잖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멤버들 그때 기억나나요? 아, 기억나죠. 저희가 그때 회식하는 느낌으로다가 그쵸? 네, 놀러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때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아, 네. 노래방도 맞아요. 네, 굉장히 무슨 정신으로 하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골든차일드가 아주 희소식이죠. 저희가 또 지난주에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정말 이 모든 건 저희 골든이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나 싶습니다. 정말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가능한. 어, 황규찬 너무 잘생겼어, 오늘 강동원. 아니야. 야, 올려봐. 있어.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없었어. 죄송하지만, 아, 스팸 댓글이라고 하네요. 그 지금 댓글 보내주신 리스한테 지금 무례한 그거예요. 아니야, 없어. 뭐라고? 됐어, 잊어도 뭐라고요? 잊어도 뭐라고요? 누가 이장준 기타 좀. 오늘의 세시봉. 예. 세시봉. 골든차일드 세시 반. 네. 골든차일드 세시봉. 자, 네. 세시 반이에요, 세시 반. 세시 반. 자. 네. 뭐가 맞는 거야? 원. 세시봉, 세시 반. 원, 투, 쓰리, 포. 오, 뭐야? 오, 뭐야? 어쩜 해? 자, 그럼 본격적인 코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Yes. 자, 첫 번째 무슨 네, 코너죠?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저희 팬클럽 고데니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팬사진. 아니, 자꾸 미스터를 뿌리시는 거예요, 대체? 네. 자,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저희의 사인 CD를 드리는 시간. 자,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아라TV 팬사를 부탁해. 부탁해요. 팬사 플리즈. 질문입니다. 질문. 뭐 누구 잘 생겼어요 이런 거 안 봤습니다. 예. 예. 오. 맞습니다. 고르는데 한 1분씩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어. 네. 스프라이트 샤워님께서 지범이 성윤이와 페어 안무할 때 솔직히 배에 힘 주나요? 와, 좋은 굿 질문이다. 이거 잘 골라. 잘 골라. 신박한 질문인데? 성윤이 형이 저를 잡을 때 좀 더 고정을 시키려면 탁 들어왔을 때 제가 배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힘을 팍 주고 네. 힘을 줍니다, 저는. 죄송한데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힘을 빼야 돼요? 아니, 너무 힘을 주고 있으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몸에 좀 여유가 있어야지 들 약간 그게 있는데 그죠. 제가 너무 조금 힘이 들지 않았나. 랄랄라라랄님께서 안무 연습 비하인드 보니까 다들 제스처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던데 네. 각자 제스처 만드는 팁이 있나요? 제스터? 제스터 만드는 제스처 팁이 만드는 혹시 성윤 아니 그 승민 씨는 있나요? 제스터? 저는 그냥 혼자 음악 들으면서 좀 되게 프리스타일로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쳐봐요. 오, 프리스타일 장인이신 거의 제스처의 서출구님이시네요. 뭐 그런 게 있죠. 예. 좋네. 아,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제가 제일 잘생긴 걸로 제스처를 짜요. 아쉽게 실패하셨네요. 진짜 기사 빠져요 진짜. 아, 약간 한번 물어봅시다. 잘생긴 각도가 어디예요? 갔다요? 본인이 네. 생각하시는 아니 본인이 생각하시는 제일 자신있는 저는 각도.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얼굴을 아. 그래서 뭔가 그리고 눈을 제가 많이 가려요. 아,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다들 왜 그래? 영택이는 아기 김치찌개인데 다른 멤버들도 음식에 비유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요즘 그 팬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 아기를 붙이면 그게 또 별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형 생각났어요. 아기 베이컨. 괜찮아요. 아기 베이컨. 아기 베이컨. 아기 베이컨 씨. 이컨이. 이컨. 승민이랑 같은 집안 사람이네요. 저랑 같은 집안이네요. 네, 고마워요. 고민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베이컨 씨. 이컨 씨. 이거 진짜 별명 될 것 같은데. 자. 네, 뭐 감사합니다. 재밌는 질문을 찾은 것 같은데 지범이가 질문을 찾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 찾았는데
저는 조금 유머로 가겠습니다. 숭실 중 인기남 홍주찬님께서 저 뒤에 눈사람이 커 배승민이 커 저 뒤에 눈사람이 커 배승민이 커 야, 승민 누구야? 어디 누구야? 저는 졸업한 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 재밌었어요. 아, 골드리스의 소중한 질문입니다. 네. 네, 한번. 아니, 이걸 왜 재는데? 근데 형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이걸 왜 읽었냐? 아, 형. 아, 야, 야, 너가 이겨. 형, 무조건 이겨. 형이 이겨요. 네가 이겨, 진짜. 아, 형, 걱정하지 마. 대충 방금 눈대조로 봤는데 너가 한 3치 더 커. 아니, 해바라기 좀. 제가 더 큽니다. 제가 더 큽니다. 자, 이번에는 아라TV 제작진께서 저에게 또 간식. 야, 간식이에요. 네. 저번에 이제 대열이 형이 소소한 웃음을 준 코너. 바로 이 코너죠. 정답! 아니죠. 아니네. 그럼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전! 아라TV! 좋아요, 좋아요. 치킨. 자, 치킨. 처음부터 아니야 붕어빵이야. 야 붕어빵. 온도가 생명이지 온도가. 붕어빵. 지금 붕어빵 따뜻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붕어빵 주세요. 붕어빵. 붕어빵. 일단 붕어빵을 걸고 첫 번째 문제를 갈 텐데요. 네. 지금 화장실 간 멤버가 한 명 있어서. 아 누가요? 화장실이요? 어, 뭐야? 언제 갔어? 어 뭐야? 저 어디 갔어? 아 역시 컨닝 안경이네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네. 재현이 왔습니까? 왔어? 첫 번째 언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붕어빵을 걸고 하는 첫 번째 문제. 야 맞춰야 돼. 오. 지난주 음악 방송에서 1위 하고 온 이유는? 네? 근데 뭔지 알지? 왜 운지? 왜 울었는지 알잖아요. 딱 세 글자, 세 글자. 어, 세 글자. 간단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세 글자라고? 세 글자. 세 글자지. 세 글자요? 세 글자라고? 선물 딱 받았을 때. 그래. 와. 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동사나?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라고? 너 말 헷갈리게 하지 마. 야, 지범아. 서프라이즈. 야, 너무 깊게 가지 마. 서프라이즈. 우리 노래 있잖아, 노래. 서프라이즈. 노래가 왜 있어?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 웃기려고. 아, 웃기려 안 해. 웃기려 안 해요. 형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 웃기려 안 해. 진짜 내가 그 우리 노래 노래 있어. 우리 노래. 아니야, 형. 대열이 형. 서프라이즈. 넌 모를 거야? 그냥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대열이 일단 갑시다. 서프라이즈. 자. 다음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몰아섰어요? 짜잔. 몰아섰어요? 놀라서. 오! 놀라서. 아, 놀래서 안 돼요? 아, 맞죠, 맞죠. 놀라서. 놀랬다 다 정답입니다. 예! 자, 전 슈크림이. 자, 앞으로 하나씩. 자기는 꼬리부터 먹는다. 머리부터 먹는다. 머리요. 저 꼬리. 저 그냥 꼬리. 한 입에 드시면 돼요. 아, 전 또 팥이죠. 정말 1등을 할지 몰라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네. 저희는 밑에서 이제 헤어 수정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1위라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깜짝 놀래기도 했고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아마 온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네. 저... 두 번째 먹을 간식을 한번 골라볼까요? 아, 뭐 할까요? 호빵? 치킨, 치킨. 이번 치킨 가져. 치킨 가져, 치킨 가져. 이번 앨범 최애 수록곡은? 어? 아, 이거 야.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거, 이거 모르면 진짜. 스페이스. 어? 스페이스. 왜 그렇게 돼? 야 그냥 그... 한글로 쓸게. 난 진짜 내. 어, 좋은데요? 야 굿띵이다 굿띵. 아 좋았어 좋았어. 아니야 근데 두 개야. 왜? 아 그러네. 하나 더 있어. 야 나 영어 헷갈려 한글로 쓸게. 자 힌트를 줄게. 이거 그 뒤집음 똑같아요. 그 줄였을 때. 네? 야 누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범아 그거 아닌 거 같아. 지범아 다시 한번 바꿀 기회를 줄게. 뒤집어서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뭐지? 만약에 골차 이렇게 글자를 줄여서 그거를 반대로 하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바꿔 미안한데 네 설명이 이상하거나 아닌 거야 대박. 자 일단 그러면 리더의 의견대로 가자. 내 의견은 대열이 형 뭔가 불안한데? 힌트? 너무 뜬금없이 예스 이래 스펠링 몰라가지고 난 일단 두 글자는 아닌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제발 손 안에 어? 담긴 제발 손 안에 어? 담긴 가깝게 틀렸어? 땡! 어? 왜? 아? 왜? 누구야? 누구야?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밀키웨이라고 쓰신 분들, 브리드라고 쓴 분들. 와, 아, 브리드 누구야? 누구야? 형 뭐라 썼어요? 브리드. 아, 이것도 진짜 몰라서 먹는데. 왜? 형 왜 브리드가 나와요? 야, 형이 치킨인데. 아, 내가 대열이 형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아, 혈압. 간식을 한 번 더 걸어볼까요? 핫도그.
남아있는 간식 젤리! 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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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젤리 넘버 와이! 핫도그 어때요? 핫도그로 가겠습니다. 다들 너무 매정이. 네. 네. 요즘 자주 보는 웹드라마는? 아 이건 너무 쉽다. 의리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진짜로, 저는 진짜로 가겠습니다. 저도 진짜로 가겠습니다. 나 드라마 모르는데? 저도 근데 안 보는데? 나 다른 드라마. 아, 너무하네. 나 웹드라마 진짜 제가 봤는데? 좋아하는 웹드라마 적어도 되나요? 뭐지? 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적겠습니다. 쌈? 쌈? 야, 이번 그 있잖아 드라마 이번에 아주 흥행한 거 뭐지? 시크릿 가든? 아 그 태조 왕건 슈퍼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 그거 하정우 선배님 나왔던 거? 어. 그 최민식 선배님 나왔어. 아 추격자? 응. 오케이. 웹드라마? 잠깐 뭐 있지? 그 슈퍼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 슈퍼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 그거. 아 잠시만요 그거 잠시만요. 그거 그니까 웹 좀 비굴하잖아 좀 써줘 좀. 전 진짜 나 있잖아 나 좀 써줘 나 저 진짜 제가 보는 봉재현, 거 봉재현 좋았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봉재현. 아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와 땡. 설마 외땡이 외땡이요? 과연 와 땡. 설마 외땡이 외땡이요? 왜요? 왜? 야 웹드라마라고 동현아 아 야 저기는 애니를 적었잖아 그냥 야 이쪽은 썸 편의점 적었는데 이게 제일 나빴다 이게 제일 나빴어 썸 편의점 뭐야 간식 두 개 정도 걸고 다음 문제 가볼까 하는데 젤리 호빵이랑 젤리 핫도그 가겠습니다 야 핫도그랑 호빵 야 이렇게 핫도그랑 호빵 의견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젤리!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핫도그, 아마 주머니에 있을 거예요. 야! 태그 주머니에 젤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오빠! 아마 주머니에 있을 거예요. 태그 주머니에 젤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자! 와, 드디어 왔습니다. 에이! 야. 올 것이 왔다! 자, 다 같이 해보고자. 아라TV! 노래방!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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